회장을 역임한 이용훈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WCC 총회를 유치하고 개최한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NCCK 회장을 역임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보수를 지향하는 또 WCC를 반대했던 한기총회 대표회장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는 보수를 지향하는 한국교회가 무너져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노선을 가진 합동교단의 형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합과 NCCK보다 더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합교단과 그리고 NCCK 그것을 그대로 포용을 해버렸습니다. 받아들여버렸어요. 이는 통합교단과 NCCK의 역적 행위와 반역 행위와 배교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었고 비호하는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합동교단이 개혁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합동교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멀리 떼내버리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암적 요소를 공용보다도 더 큰 잘못된 것을 집어삼켜버리는 이런 합동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합동교단의 이러한 행위는 통합교단과 NCCK보다 더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합교단이 WCC 회원에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문제 삼아서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멀리하고 새롭게 창립해서 나온 합동교단이 지금에 와서 보십시오. 어느 정도 잘못되었느냐. 합동교단,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의 NCCK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개혁주의입니까? 이게 무슨 보수주의입니까? 개혁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에요. 합동이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존중한다. 이는 독을 품은 합동교단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합동교단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교회 전체는 WCC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루터와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은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통 기독교회를 도리어 캐톨릭에 일치시켜 없애버리는 정체성으로 개종된 것이, 변종된 것이 한국교회 지금의 현재 정체성입니다. 이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정신을 가졌다면 루터와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은 기독교회를 지키고 더욱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우리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정죄한 합동교단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로마 캐톨릭도 이교도라고
어떤 노예에서 견의를 했지만은 합동교단은 차단을 했습니다. WEA가 비성경적이라고,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고 관계 단절을 건의했지만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차단을 했습니다. 이미 합동교단의 중심부는, 지도부는 올바른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루살이는 해롭다고 멀리 물리치고 통합교단과 NCCK의 그 잘못된 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이는 앞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합동교단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